일단 너무 좋고요. 사실 뭐 활동을 제가 많이 하는 뭐 앨범 단위의 곡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작년에 제가 조금 겨울 때쯤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일을 잠깐 쉬었는데 올해가 마치기 전에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운동하면서 뭐 몸 상태도 좀 제대로 좀 만들고 좀 그런 것도 좀 했고요. 어디를 제가 여행을 가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쉬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천천히 여유를 두고 작업도 좀 했고요. 지금 녹음이 끝난 곡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번에 나왔던 노래가 좀 약간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.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지냈습니다. 원래는 다른 방송에서 이제 약간 즉석으로 써지다가 만들어진 노래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버전을 이제 재정 씨한테 들려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고 리슨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네, 넣게 된 것도 조금 있죠. 왜냐면은 좀 이런 곡들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들을 저희들끼리 많이 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담이 아예 없었다 그러면은 조금 거짓말일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 꿈꾸는 인연이라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근데 원래 저희가 회사에서 하는 리슨의 프로젝트 자체가 그냥 그 노래를 아카이빙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. 순위에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뮤지션들이 계속 꾸준히 작업하는 것들을 쌓아서 나중에 사람들이 또 찾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자는 의미로 진행을 하신 거라서 오히려 좀 부담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실 수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 기분으로 했던 것 같아요. 보통 평소 때 아티스트들은 조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되게 순수한 조언을 많이 하세요. 그냥 재밌게 해야 된다, 꾸준히 해야 된다. 그리고 뭐 너무 연연하지 마라. 결과라든가 차트에 연연하지 말고 좋은 거 네가 좋다고 생각하면 꾸준히 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그 앨범 설명에 들어가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는데 조정치 형님께서 이거 기타를 쳐주셨어요, 정치 형이. 노래 들으시고 이제 정치 형을 딱 붙여주셔서 노래가 완전히 살아났죠. 그 연주를. 들어보시면은 그 스타일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제가 원래 제 곡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. 이상하게 되게 정말 마치 장난처럼 힘을 빼고 쓴 곡인데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. 우선 10점 만점에 한 9점 이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. 네. 호불호도 좀 덜 갈리는 노래인 것 같고 많이 좋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냥 적어놓는 게 제일 많아요. 무슨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곡을 쓰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생각나는 걸 다 적는 거죠. 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곡을 쓸 때 이 멜로디에 맞춰서 글자 수를 써놓고 거기에다가 넣으면 이제 곡이 좀 쉽게 만들어지는 네,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평소 때 지나다니는 것들을 캐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. 항상 제가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이라고 하면은 음반 자체는 아니면은 제가 제 노래를 그냥 방송 같은 데서 부를 때는 굉장히 그냥 뭐 감성적이거나 뭐 슬프거나 뭐 이런 것만 있을 수도 있는데 공연을 하는 거를 사실 제일 좋아하거든요. 공연을 하려고 음악을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공연하는 직접 하는 장면을 좀 더 찍어가지고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관객들과 소통하는 모습이라든가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립니다. 당연히 일단 제 음악을 많이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첫 번째 목표일 것 같고요. 제 노래를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네 많이 많이 놀러 오시고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 하는 게 당연히 목표고요. 그렇게 되도록 올해는 좀 재밌게 많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인사드린 저는 가수 조영우였고요.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, 다양하게 노력할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 제가 끝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 신곡 싱글 꿈꾸는 인녀를 들려드리고 오늘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